안녕하세요. 다소 논란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좀 강사 사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예, 강사 사례가 얼마가 적정할까? 그리고, 사례를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종합적인 그냥 고민을 편하게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 우선 경험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그 청주에 있는 모 장로교회,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다알 만한 큰 교회입니다. 만명 정도 모이는 그 교회에 고3 부흥회에 강사로 초빙되어 갔었습니다. 그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가 너무 커서 예배실 너무나 많은데, 중1 예배실, 중2 예배실, 중3 예배실, 고1, 고2, 고3, 각 예배실에 다 다르게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통합측 교회였고요. 저는 이제 고3 학생들을 위한 고3 수련회. 고3 수련회인데도 한 100명 이상, 한 1,2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 교회 고3 수련회에서 강연을 하고, 거기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제 고등학교 때의 경험들, 저는 고등학교 때 일기도 썼는데, 일기도 읽어주면서 힘도 용기도 좀 내어주고, 이제 그런 말씀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한 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고, 저는 갈 길이 멀어서 이제 서울까지 다시 와야 돼서 운전해서 나오다가 우연히 뭐 사례 받은 봉투를 봤는데, 제가 생각보다 액수가 많은 거예요. 제가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서울에서 거기 청주까지 오가는 교통비 한 10만 원 정도 실비를 썼고, 그리고 한 시간 수고한 거에 대해서 대략 준비와 그리고 하루라는 제가 시간을 썼기 때문에, 오가는 시간 포함 강연 시간 하루를 온종일 썼기 때문에 한 수고비 한 10만 원 해서 한 20만 원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40만 원이 들어있던 거죠. 양심상 이거를 받고 가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조금 가다가 차를 돌려서 다시 갔습니다. 다시 교회로 가서 이것을 이제 그래도 저는 노동에 대한 대가 20만 원 받고 20만 원 봉투에 다시 넣어서 이거를 이제 날 초청하신 목사님에게 드려야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설교를 끝나고 나왔고 목사님은 그 이어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계셔서 목사님 전화하니까 안 받고 기도회 중이시더라고요. 근데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순 없고, 그래서 거기 그 예배당 밖에 있는 한그 선생님들이겠죠. 선생님들에게 그 봉투를 주면서, 아 이거 목사님께 좀 전달해 달라고 딱 이렇게 주니까,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눈치가 빠르던지 아 강세 사람인가 하고서 자기는 모른다고 안 받으면서 다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해서 어떻게 목사님께 전해줄까. 그러다가 나와서 교회 앞에 화단이 있길래 화단에다가 그 절반 2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화단 틈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저는 차를 몰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 기도회가 끝나면 전화 드리고 거기 화단에서 그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차를 돌려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폭우가 오는 거예요. 돈이 다 젖을 거 아니에요. 다시 또 차를 돌렸어요. 다시 또 차를 돌려서 교회 가서 화단에 있는 거를 다시 그 짚고 이제 운전해 서울로 오는데 내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죠. 목사님 너무 이렇게 해주셔서 마음이 불편하다, 감사하면서도 불편하다 했더니 목사님 말씀은, 아 우리 교회 재정이 그렇게 부족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책정해 놓은 거고 전혀 부담 없이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아 가면 이제 보통 원칙이 있어요. 미자립 교회를 설교하러 가게 되면 처음에 사례를 안 받는다 했더니 이게 계속 실갱이가 되더라고요. 주는 분도 미안하고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분도 미안하고 서로 민망하고. 그래서 항상 원칙이 뭐냐, 그 교회에 갔을 때 미자립 교회면
아, 나에게 사례를 대략 얼마를 줄까를 생각하고 그에 맞는 금액을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고 오면 되더라고요. 간단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종종 했었는데 한 번은 한 교회에 초청받고 사례 줄걸 감안해서 그 금액만큼 헌금을 했는데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이제 코로나 전이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한 분이 담임 목사님을 급하게 불러요. 저도 눈치를 챘죠. 제가 헌금한 액수랑 본인들이 주려고 하는 액수가 비슷하다는 거 눈치 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목사님 불러서 막 나가서 회의하고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오더니 나중에 사례를 줘서 받았더니 이 개척교회에서 줄 만한 사례가 아닌 그 금액 이상의 금액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저금한 거 보고 추가한 것 같죠. 그래서 아또 그래 이런 경험이 반복해서 몇번 있다 보니까 아유 괜히 불편하게 해드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고 네 그런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사례를 주는 대로 받고 대신에 그 사례 받은 것을 의미 있는 일에 쓰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요즘에 계속 하고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논의하던 모든 내용들은 주 수입원이 있는 경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강의나 강사로 그게 주 본인들의 수입원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예외가 되겠죠. 저는 어쨌든 수입원이 있는 직장에 있기 때문에 그 외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제 고민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책두 권을 번역을 했어요. 창조의 본성. 창조의 본성은 번역한 그 번역 인쇄 전액을 말레이시아 선교사님께 후원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번역했던 이제 과학시대의 신앙 이 책은 일본 선교사님께 번역 인쇄를 전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의 원칙은 그 교회가 좀 자립이 되거나 힘이 있는 재정 지출할 만한 교회에서 사례해 주시는 것은 감사히 받아서 학생들을 위해 쓰자. 그리고 반면에 이제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사례를 받지 말던지, 그리고 받아야 될 상황이면 그에 해당하는 이제 금액을 헌금을 하고 오자. 이렇게 원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작년 여름이죠. 동부연회 감신동문회에 주 강사로 가서 이제 강연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썼던 내용이 앞으로 저는 어디 외부 강의는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직 부족한데 자꾸 외부 강의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아직 좀더 성숙해질 때까지는 이제 강의를 하지 않고 조금 더 노력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었는데요. 어떠한 고민이 드냐면 이건 사례의 문제를 떠나서 그래도 제 전공 분야에 대해서 알리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아직도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계룡에 있는 모 장로교회, 거기도 통합측 교회였네요. 거기 이제 중등부 수련회 때 중등부 열흘 수련회 초청받아가지고 과학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강연 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생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어떻게 중학생이 이런 과학과 신앙관의 관계 이러한 주제에 고민을 할까 이런 걸뭐 듣기나 할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를 초청한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뭐냐면 그 중학생 수련 대상으로 이번 수련회 때 가장 듣고 싶은 주제가 뭐냐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그 대답이 진화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중학생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배우게 되는데 신앙과의 갈등, 교회에서는 대놓고 말을 할수 없었는데
그 설문조사를 하니까 학생들이 솔직한 대답을 써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정립하면 좋겠다 해서 저를 초청했다라고 그 배경을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시자 제가 그럼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가서 이제 한 시간 동안 과학과 신앙과 아니요 과학과 신앙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훌륭한 기독교인이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러고 그렇게 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그래도 과학과 신앙 간에 이렇게 갈등이 이렇게 있지만 그걸 교회에서 얘기를 못 하죠. 그리고 상당수의 많은 학생들이 갈등을 느낀다기보다는 안타까운 말이지만 교회가 뻥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면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영향 따라 교회에 오지만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올바른 과학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창조론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돼서 이제 뭐 제가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외부 강연하는 것에 대한 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기에 저는 이제 안 난다고 선언까지 했지만 이제 의무감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여름에 벌써 한 3군데 정도는 예약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한 5군데 정도 앞으로 교회 정도를 더 이제 신청을 받아서 가서 그 과학과 신앙에 대한 얘기도 좋고 아니면 그제 삶의 간증 이야기나 그 제가 공부했던 이야기, 비전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만 더 와서 그올 여름에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는 절대 제가 강연료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다 헌금하고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립교회에서 주시는 그 사례비는 전액 모아서 학생들 장학금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수입도 전액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고 제 6월, 12월 월급도 학생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조금 더 노력해서 더그 강의도 하고 그것이 이제 과학과 신앙 간의 올바른 관계나 또 어떤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조금 도움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들이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 여름을 그렇게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 예, 사회에 대한 아주 솔직하면서도 논란이 될 만한 제 이야기를 좀 개인적으로 드렸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무쪼록 저 부족한 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해야겠다. 이러한 다짐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